자, 마블 히어로만 총 12명입니다. 네, 어마어마하죠. 자, 일단 슈퍼 히어로 등록제 찬성하는 아이언맨 팀에게는 블랙 위도우, 워머신, 블랙팬서, 비전 그리고 급하게 구한 스파이더맨까지. 급하게 구한? 예, 그리고 반대파, 이 정부 개입 없이 자유롭게 인류를 보호해야 된다. 네. 우리 힘은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. 라고 우기는 반대파에는 캡틴 팀이죠. 네. 윈터 솔저, 팔콘, 호크아이, 스칼렛 위치, 앤트맨이 있고요. 그리고 이 조장은 예, 캡틴 아메리카. 그 조장. 그래요. 아, 근데 화려합니다. 화려하죠. 출연료가 엄청날 것 같은데. 뭐. 자, 로다주가 이번 출연료가 한 4천만 달러 아래니까 한 430억 원. 근데 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할 때는 950억 원 받았어요? 이 시빌 워는 사실은 캡틴 아메리카 영화란 말이에요.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의 속편이란 말이죠. 아이언맨은 사실은 조연으로 출연한 거죠, 엄밀히 따지면. 우리나라 제작비랑 비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? 우리나라 제작비하고 비교하는 게 무의미한데 로다주에 많이 깎아서 출연한 깎은 출연료가 430억 원 정도. 사정 많이 봐준 거죠. 많이 봐준 그렇죠, 거예요. 네. 예를 들면 제 영화를 한 30번 정도 만들었다 다시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대대로 대를 물려서 다시 만들 수 있는 금액이죠. 430억. 왜 그래요? 비싸게 찍으면 되지. 비싸게 찍는 방법을 몰라. 싸게 찍는 것만 알아. 아니면 천하장사 마돈나맨 이런 거 찍어요. 천하장사 마돈나맨 이런 거 찍어요. 영화보다 재밌는 무비버스터즈.